오늘은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에는 여러 단계가 있을 줄 압니다. 그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사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돈을 바치면 이돈 이상의 돈을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죠. 불신자들의 대하는 방식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그들은 물질을 바쳐서 자신에게 화가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바쳐서 자신들에게 임했던 화가 더 이상 임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쳤던 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도시, 이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해서 다섯의 금을 바친 건 역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실질적으로 복종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존귀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것을 받침으로 단순하게 자신들에게 임했던 화를 면하기 위해서 바쳤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궤가 옮겨진 건 누가 한친 일입니까? 그들에게 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연히 된 것인지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소에 언약궤를 매달아서 그것이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의 손이 임한 것이고 그 소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 언약궤를 매달고 있는 소를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지켜보고 돌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아깝게 금을 바치고는 있지만 우연이라도 그 소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손은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거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불신자의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머리를 쓰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라고 말할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계산하는 신앙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신자들은 하나님께 금을 바쳐서 저주를 피하였습니다. 파라오 왕보다 더 큰 재앙은 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단순히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어떤 막연한 이방신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우연을 통해서 시험하는 방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닌 말씀과의 사귐에서 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을게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보아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이민사회를 섬기면서, 아니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외로워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집에 있다 보면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청년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그래도 교회로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곳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만 있는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공동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그치는 신앙,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오셨지만 그들의 신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은 진정성 있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기뻐하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시죠. 70명을 죽이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게 됩니다. 기뻐했던 그들이 또 슬피 울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마치 마술상자 보듯이 신기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왜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을 승리하는 도구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것을 확인했다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를 뒤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뒤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마치 신기한 물건인 양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좀 안타까운 것은 스승의 주일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지는 않잖아요. 한국에서 참 좋은 것은 스승의 주일이라는 것을 챙기면서 우리에게 바른 스승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바른 스승은 누구였는가를 점검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들은 바른 스승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스승에게 찾아가 오늘도 나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바른 스승,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기억하시지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연구하고 연구했던, 그래서 그것을 실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도구상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말씀이 신실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고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몸가짐이 점잖고 예의 바랐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라는 말씀의 지도자를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탐험가로 알려진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그리고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쳤는데요. 그가 이제 죽게 되자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몸은 그의 태어난 영국에 미라가 되어서 장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심장은 그 미라를 하기 위해서 그 심장을 꺼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심장은 그가 사랑했던 이 잠비아 북부에 있는 치푼두라는 마을에 그리고 그 추장에 그 족장에 그 나무 아래에 큰 나무 아래에 심겨졌다라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그 아주 조그마한 부락에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선교사님의 심장을 그 나무 아래 심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리스펙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넘어져 비대해져 죽은 이유는 그들이 말씀의 꼴을 먹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의 바른 지도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리오라고 애통하면서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그 말씀의 심장을 사모하는 심장으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